두 번째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예, 함께 만나보시죠. 요, 밥 먹읍시다. 밥. 오, 난 오늘 너무 행복해. 아, 미역국. 진짜. 생일 미역국을 오늘 여기서 먹어. 아, 밥이에요? 아, 네. 미역국? 아, 그날 또 아, 아침. 어머,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을.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신 아주 짠 듯이 미역국이 나왔더라고요. 야, 정말. 어, 놀래. 저기 줄 서가지고 받고 네. 여기서 먹으면 돼. 네. 다리를 잡아야겠구나.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간이 딱 잘 됐어. 밥을 저렇게 해주는군요. 네, 밥을 주세요. 저 교회에서 먹는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진짜 꿀맛이죠. 네, 키가 커서 잘 먹습니다. 기사님, 저희 김치 여기 많이 주세요. 미역국 한 두 번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네 명. 숟가락. 네 명. 숟가락. 근데 저분들은 일하는 게 보수를 무료로 하는 거야? 지금 배급 이거 해주시는 분들? 그냥 봉사지. 봉사? 저것도 이제 너무 좋아서. 네 말 맞다가 또 은혜 받아서. 네, 구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새야 밥 먹는 거 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밥 먹을 때 하고. 밥 먹고 나서는 더 달라요. 그래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 시스템 모르겠어. 은혜 되는 대로 하시는 데도 있겠지. 근데 거진 약속이 되어져야 되니까 구역마다 딱 뭐 이번 주에는 몇 구역,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할까? 그래? 세아 씨는 먹는 것도 잘 먹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두 개를 동시에 잘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잘 드신다. 진짜 맛있게 먹지. 맛있게 잘 드신다. 너는 했어? 너 해본 적 있어? 나 엄마 다니는 고향교회에서 엄마가 담당이실 때 엄마가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내가 도와드린 적은 있지. 작년에 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주가 불의의 쫓기 김장하기였었어요. 400포기인가 300포기를 담았거든? 바로 와서 내가 같이 도왔거든. 그것도 다 그냥 선의해서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목사님도 다 같이 고무장갑 끼고 담으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 고무장갑 전부 다. 난 그런 멘트가 너무... 와우. 어머, 감사합니다. 언니 오셨, 언니 왔다고 지금 해주신 거야. 와, 특식이다, 특식. 너무 감사해요. 나 미역국. 뭐를 또 주시더라고요. 네. 와, 오늘 보드레 언니 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어요. 그러네. 계속 약간 저는 지금 한 그릇 더 풀어간 거예요. 너무 맛있어, 미역국. 난 생일이라서 먹어야 돼. 새가족실 저거 하셨군요. 네. 새가족실. 진짜 어색하고 낯선데. 와. 아, 목사님. 예, 와, 자매님 반갑습니다. 와.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하셨어요? 네, 했어요. 네, 앉으세요. 아, 제 주특기가 나왔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들려 오셨는데 네. 아, 좀 생경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한 중간 조금 지나서는 너무 좋았어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되게 네. 많이 편안했는지 자더라고요. 네.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네. 몰랐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의 충정과 마음과 애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미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잤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면. 그럼요. 저게 불편하면 저러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최상의 존경과 마음과 애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간에 솔직히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때를 예, 얘기할 때는 예.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때 약간 세아가 말한 그런 컥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동요되는 그런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동요. 네. 그래도 뭐 하나 들었네요. 네. 그때 깼어요. 중요한 순간에. 네. 아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인상하고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저씨처럼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왜 다들 다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새로운 자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겠다. 찬양도 찬송도 이게 잘 전혀 모르는 찬송이잖아요. 오늘 제가 또 보니까 설교도 길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그게 장시간 길다라는 그렇게 솔직히 그런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어요. 중간에 주무셨으니까요. 아 정말에 제가 본적 없는데. 네. 사실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과격하거든요. 막 많이 일어서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다리 아프셨죠? 아 조금은 예. 매우 솔직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진짜 솔직하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네요. 네. 세교인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부르셨던 분의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자리 앉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제 함께 안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잡혔네요. 아, 잘 잡혔네요. 폭발했어요, 폭발. 너무 잘 잡혔어요. 저는 또 발을 조금 벗고 있었어요. 실례가 되지만 계속 불만인 거예요. 마침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 같죠? 그랬나 보네. 막 먹을 게 싸라고. 저는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교회가 굉장히 잘 부자 교회구나. 쌀이 들어오니까. 네. 매일 저렇게 먹고 매일 저렇게 하는 줄 알았죠. 예. 아 목사님 언니 이번 긴장 때 긴장 도우로 얘기했는데. 와 정말 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셀러드 주고. 그랬습니까? 세아가 홍금 많이 내서. 맞아요. 우리 자매님이 좀 많은 것 듣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기 우리 EF 할 때도 성교할 때도 많이 그냥. 아니 긴장하러 올게요. 할렐루야. 이거 잠깐만. 언니. 어머. 어머. 아 제가 그냥 이게 참 말이 참 앞서면 안 되는데 녹화가 됐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저렇게 켜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겠네 본인이. 예.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3,400이라고 했는데 3,000곡이었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한 3,000포기 이렇게 하는데 3,000포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한 200가정을 이걸 우리가 다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배달해 드리죠. 좋은 일을 예. 굉장히 많이 예.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자매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제일 좋겠네요. 아 저요? 이렇게 등록 카드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러면 좀 목소리 떨려요. 보드레. 예. 아 진짜 저는 그때
진짜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가지고 오셨는데 또 어른이 네, 네. 아 진짜 지금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막 네. 지금도 아 막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러면 좀 김장도 좀 해보고 어, 오케이. 어, 좀 김치도 더, 먹어보고 어, 김치도 프로 있는 김치도 좀 먹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어떤 뜻인가를 좀 더 좀 밟아 가보면서 저 아무 막 던졌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졌어요. 저 진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모르겠 저도 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치만 담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알겠어요. 예, 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안에 이렇게 새 가족을 위한 좋은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서 또 어렵게 가져오신 거 예. 제가 이렇게 예. 소중히 가지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으셔야 되는 건데 가지고 그만 계신다고요? 예. 아니, 아니 김장 써가지고 김장 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하여튼 제가 이걸 드려야 김치를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러진 않고요. 네. 어. 그다음에 조건이 네. 되는 거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되죠. 무조건적이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뭐야? 왜 이런지를 저는 막 어,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걸 뭐라고 사실. 설명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렇지 설명 못 하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는지 쟤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뭇결이 흔들리고 내 살갗에 바람이 부딪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저분은 저런 반응을 할까? 그런 분은 지금 뭔가 성령의 그 바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만져주는 있는 영혼을 이렇게 아까 울컥하셨다 했죠. 네, 약간 그런,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맞기에 그게 약간 예. 울컥함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터치가 있는 오, 언니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마지막 해가 언니가 거듭나는 거야. 아멘. 우린 다 정해놨어. 아멘. 이 마지막 해가 네가 절 처음이지. 절 처음이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생 없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기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야.